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접촉기니까 이렇게 해서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선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서, 자, 선 따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위쪽 라인은 요거 B 접점이니까, 자, 붙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있죠. 자, 아래쪽은 다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가 있고,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전원이. 직접적으로 전원이 들어갔느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열려있죠? 여기 열려있죠? 여기 열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열려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열려있습니다. 자, 여기 열려있고요. 자, 여기 열려있고, 여기 열려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동작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갖다 눌러요? PB1을 눌렀다고요. 자, PB1 신호 줍니다. 신호 주면 이렇게 전기가 통해요, 이제. 자, 쭉 연결됐네. 쭉 내려갑니다. 그럼 M1이 동작이 되죠? 자, M1이 먼저 여자가 된다. 자, 여자가 되면 여기 있는 거 얘가 접촉기가 어떻게 해요? 딸가닥, 딸가닥, 딸가닥 붙죠? 자,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요. 여기까지 쭉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아직 안 붙었어요. 자, 전동이 아직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M1이 동작이 됐으니까 M1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요거 붙네, 요거. 요게 딸가닥 붙으니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R. 자, 가니까 얘가 점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B1을 갖다 원하면, 자, M1이 여자가 되고, 자, M1 여자에 의해서 램프R이 점등이 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지금 얻었어요. 여기까지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M2하고 M3 이런 것들은 지금 동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상태에서 그러면 먼저 기동을 갖다 먼저 시켜야 되니까 기동을. 그러면 기동시키려면 M2가 동작이 돼야 돼요. M2. 자, 2를 갖다 동작을 시키려면 여기는 이제 PB2 버튼이 있잖아요. 자, PB2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른 순간 여기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붙습니다. 접점이. 자, 이게 PB2예요. 자, 얘가 붙으면서 이렇게 돼서 얼른 내려가. 얼른 내려가겠죠? 얼른 내려가서. 자, M2가 여자가 됩니다. 자, M2가 여자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접점이 이렇게 해서 붙어서 자기유지가 되죠, 지금. 이렇게 자기유지가 됐어요. 붙어서. 자, M2가 자기유지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M2 비접점이니까 끊어진다고, 여기가.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하죠. 자, 요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M2가 여자 되고, 2니까 요거네요. 자, 요거 딱 붙어보니까 내려가니까 뭐, G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PB2를 원하면 M2가 여자가 되고, 자, 그럼 뭐, 자, 저기 있는 G가 점등되겠네, G. 자, 요게 G가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 요거 2니까 요게 붙죠? 자, 요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전동기가, 아하, 이렇게 해서 뭐예요? 지금 기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식의 상태에서 이제, 요런 식의 상태에서, 자, 뭐를 갖다 누르냐? 그러면, 자, PBT가 좀 눌러진 상태죠? 이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눌렀다 손을 떼면 이제 원위치로 돌아갔겠죠? 얘는 이제 자기유지가 되는 거니까. 복귀되는 거니까, 그죠? 복귀되는 거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뭐를 누르면 여기는 PB3을 누른다고요. 자, 3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 가서 붙죠? 여기 가서. 3을 눌렀으니까 여기가 끊어져. 자, 끊어지게 되면은 M2가 소자가 됩니다. 자, 소자가 되면 얘가 요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떨어지니까 자, G는 소등이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눌렀으니까 자, 찌르륵, 찌르륵, 찌르륵 해서, 요렇게 해서, 요게 붙으니까, 자, 소자였으니까 원위치 가고, 자, 찌르륵 해서 M3가 여자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자기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손을 떼도, 원위치로 도달가 돼도, 요거에 의해서 계속 전동기가, 자, 운전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붙으니까, 그래서 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M3는 요게 붙었으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Y가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자, PB3을 또 원하면 M2는 뭐가 되고, 소자가 되고, 그 다음에 G는 소등이 되고요. 자, 다시 어떤 거죠? 3.
자, M3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Y가, 자, 점등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델타 운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Y 기동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한번 물음을 다시 한번 가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회로 완성하고 두 번째, PB1을 누르면 어떤 게 들어오냐. 자, R이 점등이 되죠? 답은 R이고. 그 다음에 M1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눌렀다? 자, 2를 누르면 뭐가 들어와요? 아, G가 점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3번 누르면, 자, 뭐가 들어왔어요? G가 꺼지고 Y가 들어왔죠? 그럼 답이, 자, 여기는 R, G, Y. 그 다음에 열동계전기, 배선용 차단기. 자, 주위로 완성해서, 자, 배점이 10점. 자, 이게 결코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답을 갖다 외우신 분이 있죠. 자, R은 어디랑 붙었어요? M1하고. 그러면 M1은, 자, 여기 스위치가 PB1이 있으니까 쭉 내니까 M1이 있네. 그럼 M1하고 요거니까 R이 점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란 말이야, 3. 자, 요 3죠. 3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델타 운전이야. 그죠? 어쨌든 뭐 답은 찾아야 되니까. 자, 3는 델타 운전이. 그러면, 델타하고 지금 보니까 어떤 거, 요거 3네. 자, 그럼 요거 Y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는 저 그림상에서 봤을 때 기둥이죠. 기둥이니까, 자, 2에 관련된 요거 G. 이렇게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스위치를 눌렀을 때 3가 들어오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에서. 자, 지금 신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면 얘는 B접점인 거 누르면 안 되고, 요거는 여기 A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를 눌러야, 자, 뭐가 들어온다? 자, 3가 동작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여기 2. 자, 2는 지금 뭐야? 여기가 B접점이죠. 그러니까 3 버튼을 갖다 누르면 안 돼. 누르면 떨어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떤 거 해야 돼요? 어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2는 지금 오픈인데 요걸 눌러줘야 얘가 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 버튼을 눌러야 어떤 거? 자, 바로 M2에 Y기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단하게 되네. 그러니까 PB1은 M1이고, 자, PB2는 뭐고요? 자, PB2. PB2는 M2고, 자, PB3는 뭐야? 그럼 M3.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또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면은, 자, 이렇게 해도 답을 찾아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을 좀 볼게요. 자, Y델타 기동회로. 자, Y델타 기동 왜 쓴다? 기동 시 기동 전류를 얼마로? 3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자, 그런 특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동 시에는 Y교센서 전류를 갖다가 얼마로? 3분의 1로 줄이고. 자, 기동 완료에는 델타로 운전하는 방식이다. 왜 쓰느냐? 기동 전류의 3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떤 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아하. 델타 운전일 때하고 Y 운전일 때 전류비가 있었죠. 자, 우리 델타 운전일 때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자, 누트담배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선간전압이고, Y일 때는 어떻게 되죠? 누트담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선간전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지워버리면은 뭐 나온다? 자, 누트담의 제곱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죠. 자, 따라서 자, Y는 델타의 3분의 1이다.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거 비교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선간전압이고요. 선간전압. 자, 다른 말로 뭐, 전격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Z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자, 비교 설명하시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거 잘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 1번하고 타입 2번이 있는데, 타입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됐을 때, 자, 1, 2, 3, 4, 5, 6 이렇게 됐을 때, 자, 1번이 5번 같잖아요. 자, 이렇게 간 거고, 자, 1, 5, 2, 6, 3,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1, 2, 3, 4, 5, 6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6, 그 다음에 2, 4, 3, 5,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둘 다 쓸 수 있지만 기동 순간에 과도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타입 1번 자 요거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 갖다 보시면 자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자 1번 형태 그려진 것도 있고 2번 형태 그려진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자 그렇지만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다. 자 동작 설명은 다 자,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의 열동계전기는 이제 섬을 릴라인데 어떤 역할하는 거냐? 자 과부하 보호용 계전기다. 전동기에 과전류가 들어왔을 때 동작하는 겁니다. 자 6번 배선용 차단기 MCCB 자 몰리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에서 자 뭐로 돼 있다? 케이스가 몰드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원을 나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우리가 이제 차단기라고 합니다. 회로 차단기. 자 그 단락 및 과부하에 의한 고장 전류가 전격을 초과하게 되면 회로를 차단하는 개폐 기구다. 그래서 퓨즈가 없다 이런 얘기죠.